벌써 나와요. 아기, 아기한테 먹여야 돼요. 아기 어디 있어요? 아기 어디 있어요, 아줌마? 글쎄, 왜 나한테 그래? 난 애 받아준 죄밖에 없어. 고생하신 거 압니다. 패키지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. 하지만 저 아이 있는 데만 알려주시면은 나머지는 제가 책임질 테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. 네? 정화야. 잘못했어요, 할머니. 아이 버리면 안 돼요. 할머니, 아이 있는데 찾아주는데. 할머니 제발요. 못 키운다고 버리라고 이 여자가 그렇게 말을 했다니까. 어? 내가 데리고 있다가 죽으면은 끔찍해서 어떡해. 어? 병원에 버려진 애라고 하고 갖다 줬지. 저 애비도 없다고 했고. 난 산모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야. 아휴. 네, 압니다. 아니까 저기 아이 있는 데만 알려주세요. 병원이 어디예요? 네? 어서 말씀 좀 해주세요. 은희 뜻도 알겠고 주주들 뜻도 알겠지만 백신연구소가 나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다. 아휴, 그래도 거기마저 그만두시면. 아휴, 뭐래요 태인이가. 백신팀 때문에 부른 것 같은데 백신연구소 어쩌겠다고 해요? 해체시키랍니다. 어, 세상에. 아니 그게 마지노선인데 그것마저 해체하라고 해요? 아휴, 아니 도대체 이것저것 다 없애고 잘라버리고 어머님 잃고 가족도 없이 태윤이는 뭘 어쩐다고 저런답니까? 응? 아휴, 아휴, 내 탓입니다. 내 탓이에요. 내가 유능한 사람 하나 버려놓은 모양입니다. 아휴. 저 아이는 버려진 아이로 저희 측에 보내졌어요. 절차와 규정대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했고요. 산모가 아이를 만나게만이라도 해주세요. 미숙아라, 만약을 위해서 면회가 안 됩니다. 제가 담당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. 만약 아이 엄마가 아이를 유기했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. 또 아이는 법적 절차대로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. 선생님, 산모가 아이를 낳고 잠깐 감정조절이 안 됐던 거예요.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낳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이었습니다. 헤아려 주십시오. 윤정화 씨가 아이의 엄마라는 증거가 있나요? 병원 기록 같은 거요. 기록 같은 건 남아있지 않지만 제가 증인이에요. 출산할 때 함께 있었습니다. 사정은 딱하지만 저희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겠네요. 자, 일단은 경찰서와 보호기관으로 아이가 이송될 테니까 그쪽하고 얘기를 해보십시오. 보호야? 홍련이 주려고 맞춰온 거야. 아니 언제는 그렇게 미워하더니 이제는 약까지 챙겨줘? 내가 좀 극과 극이긴 하지. 근데 남일 때는 나쁜 소리 해도 식구되자고 하니까는 모자진 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야. 그 앙금 평생 간다. 참 수찬아, 정말
너희 연수 가기 전에 결혼식 올리고 가면 안 될까? 누나, 앞서가지 마, 어? 혹시라도 홍만영 부담 주는 짓 하지 마, 알았지? 알았어. 홍연한테 전화해봐. 해온 거니까 보약이나 주게. 아무튼 중간이 없어. 아, 공시. 예, 저 한수찬입니다. 홍만장은요? 아, 그게 일이 있어서 잠깐 어디 좀 갔어요. 자, 실은요, 저도 뭐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몰라서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리겠고요. 나중에 홍련이 오면 홍련이한테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? 예. 알겠습니다. 병원에서 버려진 아이로 규정과 절차대로 할 수밖에 없대. 난 왜 이러니? 나 같은 게 왜 살아있니? 벌써 죽었어야 했는데. 아니, 장화야. 장화야, 날 봐. 찾아올게. 너 나 믿지? 나 홍련이야. 찾아올게. 찾아올 수 있어. 찾아올게.